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46회 방송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동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오늘 저희가 목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네. <laughs> 저녁에 모였어요. 지, 지금 이 순간 트럼프의 센터 본능으로 <웃음> 트럼프가 <웃음> 오사카에서 갑자기 음. 뛰어와서 <laughs> 분점에 가서 이 세계의 센터는 나야 나. 어, 그렇지. 지금 그가고 계십니다. 저 뭐야 잠깐 낮잠을 여기 나오기 전에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네. t v 를 켜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길래 어, 갑자기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치. 전 그분이 대역 배우 아니냐? 두분다 대역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어, 김정은과 트럼프가 아, 대역 배우 아니냐고. 거기다가 뭔가 그그 그 판문점 배경이랑 네. 그 트럼, 트럼프의 의상이랑 피부색하고. 우리 그거 세트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밀랍인형 같고. <laughs> 아 참. 오늘따라 김정은 그 피부도 뭔가 되게 <laughs> 그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 같지가 않고. <laughs> 어 뭔가 음. 생기가 없어요. 네, 약간 분장을 한것 같잖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뭐라 해야지? 되 그 약간 코미디 영화에그 <laughs> <그치요? 웃음> 어, 현실감이 안 느껴지는 <laughs>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코미디 영화 같지. 네, 그러니까 뭔가 저기 왜 닮은 사람 데려 놓고 만드는 음그 약간 블랙 코미디 네. 같은 느낌. 아 네. 요즘도 푸듀. 프리오... 음. 1원 네. X101이 푸리오 음. 그 4시즌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남자 버전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네. 그, 거기서도 느껴지는 그 어떤 그 숨길 수 없는 센터 본능을 가진 친구들이 <laughs> <먼저>. 관종. <laughs> 하, 근데 이게 특히 음. 트럼프, 센터 본능을 가진 사람이면 음. 거기에 사실 본능만 가진 사람 있고 거기 하나 더 가진 사람 있어. 여기가 바로 센터 자리다. 어. 그래서 눕는 사람 있는데 그래. 그 누울 포인트를 잘 아는데 판문점에서 뭐, 누워야겠다.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 그렇죠. 난그군사분께선 그거, 그거 있잖아요. 응. 거기 판문점그 사이에 거기를 둘이 만나는 장면 보고 음. 아 이거 진짜 픽사가 음. <laughs> <laughs> 머릿속에 이제 그런 상상이 돼. 아 이렇게 하면 이게 그림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감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음. 문재인 대통령이랑 네. 김정은 그 만났을 때 그때 왜 그거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손잡고 네. 아, 저거를 트럼프가 보고 저게 진짜 하고 싶었구나라는 느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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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요 내가 저걸 해가야겠다 김정은아 그리고 ]과. 그 그림이 되게 연출이 잘 됐던 게계획이잘 됐던 게 시진핑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그김정은 은 저기 불러가지고 어. 그왜 중국에서 한번 멀리서 걸어댕기는걸 아, 카메라 그치? 이제 중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바다 배경으로 해줬잖아요. 이게 이제 난 거기서 이제 한류의 힘을 느꼈지. <laughs> 아,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게 중국 정도 되는 나라 따라올 수가 없구나. 그리고 미국 아이. 그 트왕상 그전 그 세계 패권 국가도 아이 연출 을 우리가 따라하고 그치. 싶어. 뭐 이런 느낌. 그 한류의 힘을 이게 음. 남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laughs> 북한까지 미쳐서. 아, 그러니까. 음. 세상 힙하다. 그러니까요. 음. 대단합니다 그니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정말 미디어의 시대고 이미지의 시대구나라는 느낌이 너무 확 비현실적이라서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그림을 연출을 해도 달착륙급 스케일의 그쵸. 그림 아니면 케네디 암살 왜 그니까 인류사에서 왜 기억나는 몇몇 그림들 있잖아요 네. 그림으로 네. 기억되는 장면들이 음. 몇개안 돼요 달착륙 정도 돼야 돼요 음. 달착륙 케네디 암살 뭐 있죠 그런 게또 그 노타이 회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를 풀고 만드었던그 소련과 그렇죠 그 그렇죠. 네. 네. 그런 되게 역사적인 장면 몇몇 것들이 있는데 이게 퍼지는 속도가 요즘처럼 실시간이 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2 0 1 9년에 살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인 일들을 보면은 (2019년) 일어난 게 맞아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오늘의 그 회동을 보니까 (2019년이네) 라는 느낌이 음. (2019년) 나는 사실이거 (2029년인가) 나고 <laughs> 있었는데 어~ 하여튼 음. 그랬어요 되게 재밌는, 비현실적이고 맞아요. 음. 시대가 변했구나 라는 걸좀 음. 여러 가지로 느끼게 하는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가 뭐가 돼야 될 텐데 네. 이미지만으로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우려가 있지만 네, 네뭐 기대해 봅니다. 이미지를 연출한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아, 뭐 진짜?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저데제 응. 뭐 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도 어쨌든 대 일국의 정상이니 이분들이 BTS는 아니잖아요. 음. 이미지만 연출하고 전화이지. 끝나면 안 리가 된다는 거죠. 음. 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실질이 오가는 거는 뭐 그냥 물밑에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음. 것들이 있으니까. 예. 뭐 걱정은 되는데 잘하시겠죠 잘 알아서 잘 네. 뭐. 근데 저는 음. 어, 재밌... 다만 그냥 북조선에서 음. 배은망덕한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고 <laughs> 말조심 좀 해야 돼걔들은 어. 진짜 <laughs> 기분이 나빠 확하게 네. <laughs> <이게>. 늦다리 미치광이 <laughs> 어. 근본이 없어 이게 말고, 그냥 음. 뭘할것 같으면 음. 우리나라 남조선에 와 여기 쇼미더머니가 <laughs> 아직 음. 이제 이건 시작해 <laughs> 여기 와서 하면 되잖아. 음. 근본이 없어. 이거 자꾸 배엄망탁한 소리를 해. 아이 그, 그러니까 딴거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품위가 없어, 사람들이. 그아 예, 그러니까, 매교적 수사라는 거는 이제 행간을 읽으면 그 안에 염치 없는 소리도 있고, 음. 뻔뻔한 소리도 있고, 다 그래요. 그지 근데 그걸 품위 있는 소리처럼 돌려 예. 말하는 게. 매너를, 매너가 예의가 없어, 인간들이. <laughs> 음. <laughs> 네, 하튼 여좀 짜증 나더라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또 음. 이렇게 해놓고 음. 이미지로만 안 끝나고 음. 누구는 또 배운 방또 간소리하고 음. 누구는 또 왠지 또 서글퍼지고 음. 누구는 그냥 사진 한방 찍고 잘 됐다면서 음. <laughs> 선거에 써먹고 뭐 이런 거만 아니면 음. 좋겠다는 거죠.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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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미지의 시대라서 이미지만 보고 이제 소비하고 지나간다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바보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역사적인 날, 우리도 안 할람도. 역사적인 녹음. 우리는 매번 역사적인 녹음이죠. 아, 왜냐하면 12회에서 끝날 줄 알았던 녹음이 <laughs> 매회 갱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녹음이다 네가 가는 길이 역사다.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뽕이 차나요안 안할란 뽕이 차아요아 그래요? 저도 네. 안 차는 뽕이. 네. 어 그래요? 박박사님아박박산님립 <laughs> 네. <이? 웃음> <바빠서, 웃음> 서비스 해주는데 왜당황요좀 받아 먹으라고 <laughs> 서비스 해주면. 네? 아니, 우리가 근데, 너무 뭐가 없나 봐. 내가 저기 평상시 이미 뽕이 차 있어가지고. 아, 갑자기 아, 아 그치. 뽕을 다 얹어 놓은 역할. 숟치가 너무 높으셨 어이구, 어, 이거 뭐야? <laughs> 내 것도 과한데, 지금. 아,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BTS인데 네. 멤버가 한명더 생기는 기분. 어이 아, <laughs> 누구세요? <웃음> 나도 느낌이네. 숟가락 좀 얹자. 괜찮아요. <laughs>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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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늦은 공개방송 후기를 한번 아, 저희끼리 네네네네네. 한번 소회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네. 저희 방송은 녹음은 네. 처음이니까요 음. 공개방송 끝나고 하는 건? 아주 그 공개방송을 성황리에, 네네. 네네. 어, 좀 진짜 놀랬... 성황리에. 네. 진짜 네. 성황리에 네. 성황리에 했고 그날 이래저래 음.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영화를 틀기 위한 뭐랄까 우여곡절도 참 많았고 네. 영화 하나를 틀어서 사람들과 함께 나름 큰 화면에 좋은 화질로 좋은 음향으로 본다라는 게, 음. 얼마나 어렵고. 할말 하안이다, 진짜. 어. <laughs> 진짜 할말 하안이다, 와. 그런 것인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와, 사람을 진짜. 모아서 행사를 한다는 거다. 제가 네. 어디서, 어디서든 지뢰가 터지게 돼 있고. 아. 뭐,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가 어떤 중간에 뭐, 살짝 한번 튈뻔 했는데, 음. 어쨌든 아주 큰 무리 없이 끝까지 상영된 것만으로도 음, 맞아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 예, 그 200여 분이 오셨는데 뭐별일 네. 없이 네잘 끝나서 다들 오신 분들 덕분이에요, 진짜. 음, 맞습니다. 와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그, 그리고 또 이제 아날란 팬분들께서 이제 민도가 높으셔서. <laughs> 아주 질서정연하고 예의 바르게 예의를 지키며 어.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저희가 손도 부족하기도 음. 했고 네네. 저희도 이렇게 행사를 참여보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거 저희의 그런 미흡한 부분을 청취자분들 오신 분들이 다 메워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음.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음. 말씀만 드리면 잘 알아서 잘 하셨는데 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바쁜 거야. 음. 뭔가 이렇게. <laughs> 우리 서로 뭐 이렇게 말을 주고 받을 새도 없고 음. 막 바빠 가지고. 음. 그 그래도 잘 진행됐어요. 네, 뭐행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한 200분 정도가 이제 계신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경험은 그 군대에 있을 때 일찍 쓰던 날 네. 중대 애들 모아놓고 어. 보고하던 그 때를 마지막으로 병장 때. 그근한 <laughs> 어. 20년 만에. 어. <laughs> 그죠. 저도 20년 만이죠. 그근한 네, 20년 만에 그 저기 뭐야. 아침에 점호할때 음. 중대원들 한100몇명 되잖아요. 그때 이후로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학교 다닐 때. 네. 마지막은 언제 언제인지도 기억 안 나지만 그때 네. 전교생이 모여 있는 앞에서 상터러 간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가 아, 싶은, 아 그럴 때가 있었죠. 아, 역시. 훌륭하시네요. 개근상 이런 거 아닌가? 인제요, 인제. 여하가 하여튼 그 이후로는 이런 경험 없는 거아요저 그런 거건 같아요. 있어요. 구령대로 끌려가가지고 한천명 앞에서 맞은 적은 있어요. <웃음> <웃음> 잊을 수 없는 경험이네요. 네. 음, 그왜 굳이 앞으로 끌고 와서 때렸을까? 난 이해가 안, 음. 안 돼. 본보기. 일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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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개. 전놈을배우처럼왜 그, 그때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니까 <laughs> 네. 초등학교가 한 천명 되잖아요. 많죠. 네. 그러면 제가 한 5학년 6학년 이제 등치도 이제 얼핏 보면 은 어른이랑 별 차이도 없을 무렵에 뒤에 큰 애들은 크잖아요. 네 뒤에서 삐딱하게 서 있으면 체육선생한테 멱살이 잡혀서 그정도을 끌려온 <laughs> 다음에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날라차기를 당해. <laughs> 어. 아 진짜? 근데 지금 그게 야만의 시, 진짜 진짜 야만적이었어. 네. 응. 하긴. 맞아. 그더 충격적인 건 여자애도 같이 맞았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나도 2학년 때니까 9살 이제 2학년은 네. 9살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사대기를 때리는 애를 바닥에 쓰러지니까 9살짜리 사대기 때리면 진짜 휘청하고 날라가요. 응. 네. 네. 발로 밟은 네,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본게 중학교 때였었어요. 네, 저 여중이었는데 여자애들을, 사실 14살, 15살이면 조그매요. 네, 네, 맞아 근데 어, 그런 애들을, 애를 패다가 쓰러지니까 발로 밟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음. 왜선생들이그 약간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선생님들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 패다가 자기 혼자 이게 자가 발전해가지고 그니까, 아, 지가 막 열받아가는 고 아, 네. 어, 맞아 이 신내린 것처럼 는 그런 음.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여러분, 우리 지금 후기를 얘기 왜이얘기를하고 왜 <laughs> 있지? 후기를. 아, 이대명 아, 앞에 있다.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아. 저는 사실 네. 그날 좀 제가 생각보다는 크게 긴장을 안 해서 네. 어. 그나마 좀 다행이었어요. 네, 네 저도요. 근데 보다가 이제 그날 재밌었던 거는 이제 진행을 하려고 딱 하니까 저의 이제 그때 심상을 보면 앞에 사람이 까마득하니까 어 약간 어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옆을 이제. 서로 말을 왜 눈빛이라도 보면 음. 좀 말이라도 생각나면서 어. 말을 주고받을 때 안정감이 이제, 생기니까 음, 그렇죠 주변을 돌아봤지. 근데 딱 돌아봤더니 일단 우리 박 박사는 이제 긴장했어. 음. 살짝 뇌가 살짝, 살살 녹고 있더라고. <laughs> 시호님 떨고 있더라고. 어, 저 진짜 떨었어요. 그래서 홍 작가랑 눈이 마주쳤는데 홍 작가가 갑자기 진행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음.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그냥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 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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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홍 작가도 네, 떤다 그랬잖아요. 네, 홍 작가도 긴장을 하는. 엄청 ]구나. 긴장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긴장했다기보다는 약간 창피한 거야. 이렇게 <laughs> 많은 사람 앞에 <laughs> 어. 수치 플레이하는 기분이어서 <laughs>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날 느낀 게아 음. 되게 일단. 반응이 호의 기본적으로 뭔 얘기를 해도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니까 맞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확실히 리액션 좋은 분들을 제가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어, 맞아요, 진짜 어, 저도요. 그럼, 네, 근데 그래서 깨달아서 아, 내가 다음에 팬싸인회 가면 리액션을 잘 해줘야겠다. 아, 그렇지, 그럼 네, 네, 거니까. 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날 쳐다볼 거니까 그렇더라고. 요 왜냐면 하그 사람이 반응이 좋으니까 그 사람만 <laughs> 맞아요. 저도 보기에 눈 마주치게 되고 같이 음, 네. 이렇게 고개 끄덕이게 되고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laughs> 왜 처음에 일로 가지 막 시작했을 때는 <laughs> 네. 저 엄청 떨리는 거예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좀 얘기 좀 하고 우리가 늘 하듯이 편안한 목소리를 듣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금방 그 긴장이 해소되더라고요. 그런데 음. 확실히 그 관계 오신 분들이 우리에게 뭘 해도 즐겁게 들어주면 하는 자세 때문에. 어. 음. 우리 가 이제 그나마 진행을 했잖아요. 응. 끼고 해봐? 뭐, 뭐 하나 한번 해봐어요 어, 뭐 드러나 보자 하면. 이러면. 음, 좀 맞아. 지루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나가시는 분도 별로 없고, 어, 응? 잘 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지루했을 텐데. 어, 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매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소 녹음을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영화 얘기할 때그다 사실 더 길게 했어야 되는 네네네. 게 맞는데 시간도 그렇고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음. 그렇게 다못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은 지루하셨을 거라고요. 네네. 그게 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좀 시간이 여유가 있고 좀 편하게 할수 있으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결론으로 그쵸. 가는 건데, 음. 시간도 없고 빨리 그러니까 한 얘기를 했으니까 쭉 얘기하는. 예, 빨리 결론으로 가야 되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쭉 얘기하고 그러니까 쭉 얘기하고 이러니까 어. 이제 듣는 입장에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은 짧은데 오히려 더 뭔가 듣는 재미도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우리 평소에 하던 식이 아니니까. 예, 예, 그렇게 느껴 생각도 되고 하여튼 음. 한번더 하면 더 잘할 거는 같은데. 언제나 그것도 다음이라는 건 없. 어? 알수 아, 없으니까요. 또한번더 한다니까 드디어 응. 이제 이거와 응.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응. 이 토픽을 끊을 수밖에 없. 응. 저희가 이제 광고가 이제 없기 때문에. 아한번 화려하게 행사를 하고 응. 우린 거지가 되었다. 아, 아, 아날라의 전성기는 <laughs> 언제였습니까? 아날라메 전성기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저 저번 주였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인디스페이스에서 그렇습니다. 영화를 들던 그 순간, 그 순간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만났던 그순간입니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음, 그 역시. 순간. 지금은 경기가 끝났습니다. 음. <laughs> 엔드 게임. 제가 그때 그 분명히 그 날. 그 공개방송에 서그 말을 했잖아요. 네. 이게 시, 인생은 이미 그때 끝났고. 네. 어, 그렇지. 그끝이 계속 그냥 시작이라는 그 끝, 그냥 네. 그 끝을 계속 갖는 거다. 네. 지금이 그런 순간이가요 지금이 바로 이제 안알람이 이제 <laughs> 끝을 향해 이제 간타깝네요안타깝또 네. 오늘 얘기할 주제도 거기랑 연관이 네. 있는 거 사람이라는 그렇죠. 것이 이제 끝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알람을 이게. 어? 접어야 되는 것이죠. <laughs> 사실 걱정이긴 해요. 끝을 알아야 되는데. 음. 서태지 씨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네. 은퇴하면서 또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놨잖아요. 뭡니까? e n d e-n-d가 아니라 a-n-d다. 어? 그, 너무, 90년대 감정 아니니까, 동그라미 <laughs> 뺀 만큼 너를 사랑해, 뭐, 이런고 태지 오빠니까 그게 가능하지. <laughs> 어, 서태지 감정서. 어, 태지 오빠니까. 태지 오빠도 저기, 되게 90년대 사람이었구나. 네. <laughs> 아, 그, <그럼> 그, 당연하지, <laughs> 네, 말로. 옛날에. 옛날 END에 END e 같은. 네. 그런. 아, 그때는, 응. 그게 여거, 뭐 있겠어, 그 얘기가. 얼마나. 공륙 칼칼이야, 그때는. 네, 그 시절엔 그랬어. 응. 음. 네. 동그라미 뺀 만큼 <laughs> 너를 사랑해. 원태현 씨, 아, 그분 뭐 하시나요? 음. 좀안 보이시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와이퍼를 켰지, 어. 네. <laughs> <laughs> 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광고가 없기 때문에 좀더 쾌적하게 방송을 할수 있는 이렇게 끊지 않고 제가 편집할 때꼭 광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뭐 하고 음. 뭐 이런 게 힘들었는데 힘들다 기 보다 그냥 귀찮았는데 음. 이제 그런 거 없이 쭉 하면 된다. 눌렀다 <laughs> 진짜. 쭉 하면 야, 오늘 진짜 눌렀다 <laughs> 아, 하지만 저희 대만시안에서 음. 여러분들이 사실 때아날람을꼭 눌러주시면 될 거예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 그게 네. 참. 네. <laughs>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 네. 그 얘기는 해드려야죠. 대만션도 어. 있고. 네, 유튜브 저희 구독, 청취,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스폰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호텔스.com. 아, 정말 그렇죠? 좋은 회사입니다. 음. 정말 편한 회사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는 이제 쿠폰으로 진행하는 어. 프로모션이 끝난 것뿐또 다른 데서는 있을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찬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요거는 뭐 저희한테 뭐 남는 건 없고 <laughs> 네. 그냥 저기 그 저희 청취자분들을 이렇게 음. 드리는 선물 아네 네. 네, 그럽니다 두 분을 뽑아서 이 당첨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두 분을 뽑아서 드릴 건데요 뭐냐면 수디오라는 회사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입니다 코드리스 네, 음. 이어폰이에요 네 음. 그냥 귀에 쏙 들어가는 그 요즘에 이렇게 완두콩처럼 예, 생겨갖고 쏙하는 예, 예, 예. 거 있잖아요 어, 그 반. 제품인데 흰색 하나 까만색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당첨자로 받으시는 분 외에도 여기 스튜디오에서, 어, 올해 말, 어, 올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15% 할인한 코드를 저희 거를 발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구입하실 때 저희 n-a-m-y-e-g-i를 할인 코드로 입력을 하시면 15% 할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음. 올해 말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호가 수디오예요? 네, 이게 S-U-D-I-O 음. 아, 수디오 네. 이게 브랜드 이름이 스튜디오에서 티가 빠진 건가? 아니 그렇죠? 아니요. 스웨디쉬랑 오디오를 합친 거래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게 스웨덴 브랜드예요. 아, 그래요? 네. 어, 장명이 뭔가 되게 한국 사람이 지은 거 같은데 어, 근데 부분인데요? 스웨덴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는 지점이 되게 많아요. 아.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이던데요, 아직은.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힙해 보이네. 지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부비 감수성에. 그쵸, 그쵸. 어, 맞아요. 어. 포장도 그렇고 되게 예뻐요, 음. 디자인이. 음. 그리고 일단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사용을 해봐야. 뭐 말을 할 어, 거니까. 장단점을 말씀드릴까 마침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가 분실했는데. <laughs> 드디어 이거 간만에. 어 이거 생겼네, 이래가지고 드디어. 썼습니다. 이게 인제 재밌더라고 이 이어폰이. 이게 보통 모바일에서 쓰는 이어폰은 아주 비싼 거 있잖아요. 네. 모니터링 쓴다든가, 특히 블루투스 쪽 말고 유선이나 모니터링에 쓴다든가 그런 초고가에 사용되는 이어폰들은 안 그렇지만 보통 그냥 모바일에 쓰는 이어폰들 특히나 이런 것들은 EQ가 V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랑 고음을 뻥 튀겨놓는. 음. 그래서 그래야지 들을 때. 사실 모바일 상에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소음이 많잖아요 네네네. 자동차 음. 소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귀가 빵빵하게 들리는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베이스 세고 둥둥거리고 네. 음. 이제 고음 빡빡 쏘고 이래줘야. 아니면 이제 좀, 좀 그런 것보다 는 목소리나 이런 거에 조금 더치중하면 거기서 중음을 좀 올린다든가 중.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이게 중고음 요 사이가 되게. 선명도랑 해상도가 높아요. 그 음. 되게 좋아요. 근데 되게 좋고 특히 뭐가 좋냐면 클래식이랑 재즈 들을 때 음. 그런 내추럴한 악기들을 때 소리가 되게 좋은데 음. 단점은 그 그러니까 그런 빵빵한 기분이 없는 거야. 아. 음. 오히려 고음이 되게 선명해가지고 네. 잘못 들으면 이게 약간 고음이 막 이렇게 좀어 고음이 너무 큰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그 원래 보통 이런 이니어이 커널형 이어폰들은 폼팁을 쓰잖아요. 네네. 네. 그 폼팁을 보편적으로 많이 교체를 하시는 것 중에 제일 보편적인 메이커가 컴플라이 폼팁이라고 있는데 네. 저 집에 있어가지고 그걸 교체를 해봤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주는 폼그 팁은 폼팁이 아니고 그냥 고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헐렁헐렁한데. 네. 이게 폼팁을 끼면 귀랑 밀착이 되니까 그렇죠. 음. 베이스가 살아나더라고요. 음. 근데 원래 약간 베이스가 제가 생각하기에 낮은 건 아닌데 음. 요즘 사람들이 쓰는 거에 비하면 낮아요. 음. 근데 그걸 베이스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는좀 뭐해. 원래는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한 건데 음. 근데 여기에 콤플라이 폼팁을 꼈더니 베이스가 확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음. 저는 오히려 어? 전체 음역대가 확 살아나는 기분이 있어서 음질은 좋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괜찮고 이뭐 이제 페어링도 잘 되고 음음. 되게 뭐 게다가 이 장점이 또 있는 게 충전이 어. 이게 한번 해서 일곱 시간 쓸수 있는데 이게 그 케이스 있잖아요 네. 케이스에 넣으면 케이스 자체 충전이 되니까 아. 케이스로 네번 충전이 더, 더 된대요 그래서 어. 총 쓰면은 서른다섯 시간을 쓸수 있는 충전을 거죠. 그래서 하나 하나 하면. 다 되면은. 어. 음. 근데 그래서 오후 그 케이스를... 했다니까요? 한번 안 제가 깜빡하고 안 들고 나갔거든요. 네. 하루 종일인데 배터리가 안 들더라고. 요오 음, 음. 진짜 오 했어. 오. 그거 그, 하나죠. 그리고 보통 요새 이렇게 나오는 게그 통화되는 게 한쪽만 되거든요. 네. 양쪽으로 안 되고. 네. 요건 두개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양쪽으로 요 네. 음, 네. 음. 뭐 일단 뭐 이런 정도의 장점 이 있고 음질은 근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네. 음. 그럴 것 같네요, 듣기에도. 음. 네. 제가,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그런 EQ를 잡개가 잡힌 이어폰이면 네. 케이팝이나 EDM 네. 이런 것들 을 때는 되게 귀가 아프지 않을까? 요즘 아, 귀가 그런 저 네. 그건 너무 해상도 가 강하고 그래서 네. 귀가 쨍한 거안 그래도 쨍한 걸 갖다가. 왜냐하면 이게 클래식이나 재즈를 들으면 음. 요즘 그런 그 V자 EQ로 되어 있는 네. 이어폰을 들으면 좀 이렇게 머디하다 그럴까, 붕붕거리는 느낌 네, 있어요. 네. 음역대가 사실 별로 네. 없잖아요, 안 넓으니까. 네. 근데 이건 되게 고쪽 중고역대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되게 잘 들려요. 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필첩 음반 그짐 홀의 네. 라이브 앨범을 이걸로 들어봤는데 음. 그게 녹음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 요 식당에서 네. 그냥 녹음한 건데 라이브를 근데 그잘 분리돼서 잘 들리더라 고 네. 음. 옛날보다 훨씬 내신에 음. 이제 어쨌든 그런 우리 앙증 노래를 틀었더니 <웃음> <웃음>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럴 수밖에 과하더라 고요 네, 아, 맞아서.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네, 네. 어쨌든, 당첨되신 분들은 좋겠다. 근데, 네. 뭘로 당첨되는지 우리 지금 이때까지 얘기를 어, 안 해주고 네. 있어. 뭐, 뭐 해야 당첨되는 거예요? 저희, 이거. 양화대교에서 <laughs> 춤을 춰야 뭐 이런 건가요? 보러 가기 싫은데 네.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 인증을 해 오시면 뭐 <laughs> 저희가 사연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이제 릴리즈되는 날부터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사연을 제가 받아보고 근데 무슨 사연이 상관없어요. 아, 그중에 어. 사연 지왕을 뽑아서 아 그렇죠 두 분을 아, 저희가 네. 어, 내 마음을 터칭해주는 사연 아, 두 분을 제가 그렇군요. 뽑아서 신춘문예가 열리겠네. <laughs> 저희 안춘문예. 어, 어, <laughs> 그래서 두 분을 보내드릴 건데 네. 두 분이 뽑히고 나면은 저희 당연히 방송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근데 받는 거는 7월 한 한 초순쯤에 일괄 보내드릴 거니까요. 근데 이어폰뿐 아니라 저희 지난 그 공개 방송 할때 평산네이처 당첨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도 그때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마음 편하게 기다려주세요. 음. 한 7월 보름쯤 되면 갈 거니까요. 갑니다 여러분. 안 가서 않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 근데 어쨌든 그 사연이 음. 여러분 저희 사연이 지금 늘 얘기하지만. 우울하고 힘들고 <laughs> 외롭고 고독한 사연을 아, 보내주시는 건 감사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뽑아주는 기준이 불행 배틀이 아닙니다. 어, 그럼요. <laughs> 그러니까 네. 사연은 그냥 사연을 네. 보내주시라. 네. 음,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러운 사연을. 음. 네.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음. 사실, 저희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뭐 협찬받은 게 이거라서. 네, 협찬. 저희가 음. 사실 몇개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까지 가능하다 하셔갖고 뭐, 그럼 그래야지 음, 네. <laughs> 힘이 뭐, 있나.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네. 저희 뭐 스폰도 없는데, 뭐, 이렇게. 택배비는 내가 나간다. <웃음> 어. <웃음> 택배비는 우리 돈으로. 착불 <laughs>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 흙으로 보내드리죠, 그러면. <웃음> <웃음> 그럼, 그럼 <그럴> 흙이지. <거면> <laughs> <laughs> 자 오늘 들을 얘기는 또 간만에 우리 박 박사님 음. 반박자 우리 박 박사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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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네임 이 반박자 빠른 연예 박사입니다 연애가 아니다 연예 박사 박 박사님인데 그 얘기 하고 나니까 박 박사님 네. 그때 그래서 심리학 우리 했을 어, 때박쳐 네. 빨리 좋은 그래. 일이 있을 <laughs> 거라고 <거란다고 웃음> 저요 못 들으셨죠 네. 심리학 안 들으셨죠. 예, 네, 네, 제가 좀 요즘 그쵸어 네. 그리고 네. 그 전에 연애 얘기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심리학편에 그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네. 여기 뭐 있다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 뭐 있다고. 네. 근데 그날 박 박사님이 못 나오셨을 때 대표님이 네. 박 박사님이 연애 애가 미치더니 <laughs> 어딜 갔다. 그래서 곧 좋은 일이 있을지도 <laughs>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아. 어,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그랬거든요. 네,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네요. 효험 있나요? 네, 아무 효험 없 아, 제가 오늘 그 <laughs> 오랜만에 외출을 해가지고 네. 집에서 작업만 하다가 음. 거울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네. 거울을 되게 그 지난 지난주 그 공개 방송 이후로 첫 외출인데 어. 아 이게 딱 얼굴 일주일 만에, 아, 일주일 만에 제 얼굴을 보고 아이안될 일이다 <laughs> 아, 힘들다 아, 왜 쉽지 않다. 아니 뭐 트럼프도 김 긴장. 빨리 사례를 만들면. 만들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 나한테 사례가 넘어 오지.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박 박사님을 모시고 네. 또 다시 아이돌 얘기지만 음? 아이돌을 통해서 보는 네. 정말 네. 여러분 마음 속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예, 특히 예. 이제 초, 중, 년 청년을 지나 중장년에 접어드실 분, 이미 그렇구나. 중장년에 접어드신 분, 음. 이미 그거건 상관없다. 오늘 내일 하시는 <laughs> 이거 무슨 약판인 <laughs> 얘기 같아요. 아니, 진짜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부처님이 한 얘기랑도 비슷해요. 네, 네, 맞아요. 생로병사라던가 음. 이런 것들. 내 마음을 음. 어떻게 하면 이제 때가 됐다. 음. 준비해야 되는데. 음.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고 음. 누구나 내려가고 음. 누구나 다르 차면 기울지 그렇죠. 음.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내가 의탁하는 무엇이든 나든 내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아날람 초기에 했던 꼰대론의 연장일 음.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아이돌론일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음. 수많은 어떤 그 삶의 지혜 음. 중에 하나로 그렇죠. 음.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사실 제일 큰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사,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믿음직한 것들이 아니었다. 라는 음. 순간들이 오잖아요. 왜는 뭐. 그거는 가족에도 있는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자식이나 네, 부모님에게도 네. 있는 순간이라서. 그러니까 선을 놓는다라는 게 뭔가 포기한다라는 게 음, 그게 아니고. 그... 어느 선까지 그렇죠. 이제 물러날 때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laughs>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아, 알겠, 알겠습니다. 여러화 같은 상황이에요. <laughs> 어. <없네, 지금. 웃음> 우리 박 박사님이 <laughs> 대본을 쓰라 그랬더니 네. 어떤 그 하나의 그 <laughs> 아름다운 그 저도 그 모르게 수필집을 써서 어 여러분 들어 보시면 <laughs> 알아요. 거의 에리 프롬급의 그러니까 에리 프롬 더 <급에> 그러니까. <laughs> 칼릴지브라는 <laughs> 약간 그런. 아, 아니, 그분 있잖아. 그. 뷰시와 씨를 살짝 얹은 듯한. 한으로스 아, 그렇구나. 이걸 <laughs> 책으로 쓰면 은 문화부 장관 할수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거 아, 그거는 정권의 여부에 따라. <laughs> 접시꽃 당신이라고. <laughs> 오늘 이제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 쓰신 거를 봤는데 마지막은 이건 우리가 입대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럼요. 이거는 읽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읽어 주실 거예요. 일단 진행해 보고 흥이 오르면. 뭐. 제가 <laughs> 한곡 뽑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자, 그럼 이 얘기는 모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어떤 일종의 스릴러입니다. 음. 스릴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뭐 그냥 인터넷에서 늘 있는 해프닝, 음. 그리고 늘 있는 어떤 부분은 약간 그냥 그, 간판만 바꿔난 상태에서 많이 벌어지던 네.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그걸 제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것도 처음이었고, 음. 얘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아이돌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라는 음. 생각이 좀 감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이 사태를 주목을 하다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의외로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일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건 개요만 설명을 드리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이제 얘기를 듣고 나면, 아, 그 얘기하고, 이제 알겠지만은 뭐 인터넷의 뭐 커뮤니티에서 대형 커뮤니티 남초 커뮤니티에서 그 특정 팬덤 특정 팬덤의 팬들이 이제 왜 게시판 활동하다 보면은 그 특정 뭐 트와이스 팬이면 트와이스 글뭐 아이즈원 팬이면 아이즈원과 그 아이유, 아이유 팬이면 아이유 글 이래가지고 이제 말머리달고 이렇게 쭉 쓰다 보면 음. 맨날 사실 보이 보든 사람이 계속 보여요. 자주 쓰는 사람이 예, 쓰시죠. 예, 예, 그리고 또. 왜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 보면 글 쓰는 사람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2년 정도 전부터 그런 분들이 한 분, 두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한 분, 두 분씩 사라지는데. 보시계단 같다. 네. 한 분, 두분사라지는 다들 이제 팬들은 크게 신경도 안 썼고, 일단은. 하다 말았다요 그러니까 그 마음 접었나 네. 보다. 아, 네. 그죠. 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요즘 안 보이시네. 아, 뭐 탈덕했나 보다. 난, 다른, 어. 이제 도와, 좋아하나 네. 보다, 다른데. 뭐 아니면 뭐 음. 바쁘신가 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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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서는 이제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죠. 음.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음. 안 보이는 분들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음. 막, 어제까지 막, 인생을 갈아서 뭔가를 하시는 것 같던 사람들이. 아, 너무 열정적이었는데, 네. 갑자기 그냥 음. 뭐가 없어 그냥 확 없어지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사인에 가서 싸대기 맞았나 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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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웃음> 하지 말라는데 자꾸 뭐 전해주려다가. <laughs>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는 것도. 음. 실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 <laughs> 그렇지. <그치>. 네. <laughs> 근데 이게 그 희한하게 특정 팬덤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분들 위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처음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게 비슷한 일이 누적이 되니까 이상한데? 하고서는 예를 들어서 이 대표라는 아이디를 가진 그 사람의 광팬이 있었는데? 아니, 아니, 그 예를 들어서 그 아이유나 트와이스의 광팬이었던 이 대표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네.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찾아본 거야. 무슨 일로 사라졌나. 음. 노환으로 죽었다고. 네. 그렇죠. 왜 갑자기 안 보이니까 집에 잘 살아 계시나 문 두들겨 본 거지. 그치. 음. 근데 시체가 없는 거야. 어. 죽은 건 아니야. <laughs> 음. 찾아보니까, 신고 누군가 이분을 계속 신고를 해서 아.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 이제 왜각 커뮤니티마다 운영 규정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커뮤니티라는 게 운영하기가 빡신 게그불란 사실은 그냥 대략의 흐름을 보면은 아 이게 잘잘못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려지면서 이건 이렇게까지 잘일 아니네 이런 판단을 할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 커뮤니티라는 게 대부분 이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그러니까 그 관리자 몇 명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좀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그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라는 금치거도 그 운영진 입장에서는 이걸 좀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 할수 있겠죠. 게임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네네네. 욕 때문에 네. 하면 네. 끼어쓰기하고 네. 어, 개새끼 하면 강아지로 네. 모든 단어가 다 네. <laughs> 이런 식으로 그런 되잖아요. 네. 어. 그런 기계적인 운영의 규정에 음음. 허점을 이용해서 음.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 대표라는 분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음. 뭐, 싸운 것도 아닌데, 음. 조금 흥분해가지고 과격한 단어를 예를 들어 썼어. 음. 금지어가, 예를 들어, 시옷이란 말이 금지어야. 그럼 시옷이란 말은 일상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썼어. 그게 네번누적되면 차단을 당하는 음,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대표라는 사람을 차단시키겠다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얘긴 거예요. 아, 어. 이 사람을. 왜냐? 트와이스의 팬이란 이유로. 아, 다른 팬이랑. 어, 아이즈원의 팬. 근데 그게 공통점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쭉그 아, 뭐 차단, 차단된 보니?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고 보니까 특정 팬덤만 그렇게 아간 거예요. 이거를. 어. 이러, 이거를 사람들이 섬이 이상하다라고만 생각 하다가 누가 하는지는 몰랐던 음. 거예요. 뭐 누가 하는지는 모르고 이상하다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또그 커뮤니티에 네. 수사관으로 유명하신 분이 습니다 <laughs> 네. 이런 종류의. <laughs> 페트롤이 있군요. 또. 예, 그게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왜 하도 요즘에 인터넷 여론조작질들을 많이 하니까. 음. 진짜 돈 받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음. 그왜 관리 잘된 아이디들 있잖아요. 네. 그 대형 커뮤니티 관리 잘된 아이디들 을 되게 고가의 거래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보면은 근데 이제 관리자가 신경을 많이 쓰면 예를 들어 같은 IP나 뭐 이런 데서 그 접속을 해서 오면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되게 쉽게 음. 걸리죠. 같은 네. IP면은. 그런 음. IP 우회도 하고 이러는데. 아이피 우회하면 사실은 웬만한 성의로 잡기 힘들잖아요 음. 근데 이걸 잘 잡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아... 그런 것들을 그 어떻게 찾아내나 보면 특정 단어 패턴. 음. IP가 어디 어디가 겹, 다르게 접속을 했는데 어느 어느 게가 겹친다. 이렇게 해서 정황 증거를 쭉 찾아내가지고 그걸 누적을 시키면 그게 그 비슷한 정황이 누적이 되면 이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 유나바 한번 찾을 때 방법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어. 되게 수사, 근데 그게 되게 집요한 방법을 써요. 그죠. 어. 그거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도 옛날에부터 봤던 분인데 그 멀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다가 규정 위반으로 한번 차단을 당했어. 그럼 다른 걸로 가입해서 들어오는 것도 네. 그것도 규정 위반이에요. 음, 음. 그걸 멀티 아이디 쓴다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기가 막게 히잘 잡아내요 그분이 보고 있으면 신기해. 그러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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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분이 그걸 2017년에 눈치를 챈 거야. 아, 음. 뭔가요? 특정 팬들이 네. 자꾸 사라진다. 네. 네. 어.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추적을 시작한 거예요. 중년 탐정 김전 음. 어 진짜. <laughs> 어, <추석을>. 김전 탐정. <laughs> 이거를 음. 정황상으로는 그때 그분은 누군지 대충 눈치를 챘어요 보니까 음. 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네.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운영진이 그쵸. 규정 적용을 못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분이 (2017년부터) 증거 수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눈치채고 네. 그 몇몇 분들 그런 걸 비슷하게 눈치챈 분들한테 크로스 체크를 해본 결과 음. 아 이거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아. 한 집단이다. 여러 명이. 네, 여러 명이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라걸 이제. 신고를 계속 하는 게. 네, 정황을 밝혀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의도를 공유한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 꽤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 이 신고한 그 집단이. 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너무 보이는 거 패턴이. 음. 예를 들어서, 박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아이들를 가진 사람이 네. 이 대표를 포함한 아이즈원 팬들을 계속 저격을 하고 있으면, 음. 신고를 계속 하고 있으면, 아이즈원 팬들은 내가 하고 있구나, 쟤는 우리의 적이구나, 같은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예를 들어 4명이랑 똑같잖아. 음. 10명이랑 똑같아. 아, 쟤들이 음. 그러고 있구나. 그렇죠? 그거를 눈치 못채게 하려고 음. 여러 아이디, 수시로 자기 닉네임 바꿔가면서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음. 음. 그 특정한 패턴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랜덤하게 신청하고, 음. 그리고 또 여기서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예를 박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내가 신고를 당했잖아요. 음.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규정 위반으로 정지를 당했어. 그쵸? 그럼 왜 정지당했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신고 게시판에 내 이름을 검색을 해봐. 음. 안 나와. 왜? 검색이안 걸리게 신고를. 오. 그래서 텍스트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캡처 이미지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 검색이안 걸리게.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신고가 처리가 되고 나면 지워버리고 기록이 안 남게. 네.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속어로 신고를 미리 게시물 하나 만들어 놓고 상대가 그걸 하기 기다려요. 음.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시 넣는 거야. 그렇게 되면 빨리 신 신고 그쵸 바로바로 바로 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미리 폼 작성해 놓듯이 네. 음. 네. 그런 짓거리 2년 동안 너무 조직적이잖아요. 음. 조직적이고 되게 대단하다. 예, 집요하잖아요. 네. 이거를 이 증거를 그 수사, 수사관 수사관님께서 네. 참 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진짜로 그분이 폭탄 드랍을 했어요. 증거물을 어. 최한 두 달인가 해달 전에 2년에 걸쳐 수집한 게시물들을, 그 증거물들을 폭탄 드랍을 한 방에 탁 터트려가지고 그조직 자체를 한 방에 일망타진을 해버렸어요. 예. 일망타진하고 나서 그 다음이 또 기가 막혀. 그 누가 봐도 혼자 한게 아니잖아요. 음. 그죠 그중에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한 일입니다. 라고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미 그 조직은 아직도 내가 그그 그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와해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조직은 영속성을 가질 수 어어. 있고 내가 총대 매고 자폭하겠다. 어어. 라고 된. 그분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 유명한 유저였어요. 악명 높은 유저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 사건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소녀시대 팬들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일명 네. 소시단이라고. 네. 그렇죠. 줄여서? 어둠의 소시단 사건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MLB파크라는. 너무 딱 맞는 말인데요. 네. 어둠의. 네. 어. 네. 그 소시단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MLB파크라는 야구 커뮤니티에 원래 이제 야구 때문에 모인 그냥 종합 커뮤니티죠. 아까 그모 커뮤니티가 음. 네. 거긴 네.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MLB파크라는 곳에 이제 불펜이라는 게. 소위 엠파기라는엠팍이라 자유... 네. 자유 게시판에 보면 그렇게 아이돌 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사실은 엠파기 그 아이돌 팬지를 하기 되게 좋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디시 같은 경우에는 익명이니까 너무 막말이 난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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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커뮤니티로 가면은 팬들이 지나치게 서로 고나리를 하니까 답답한 거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적당히 개방감도 있고 적당히 이제 사람들도 모여 있는 음. 곳에서 그리고 영업하기도 좋고 너무 먹... 고인물 아니니까. 네, 머글이 많으니까 영업하기. <laughs> 일반인이 좋고. 많으니까 네, 일반인이고 영업하기 좋고 그래서 엠파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클량인이 이종인이 이런데를 가면은 아이돌 글이 너무 올라온다 싶으면 사람들이 고만 좀 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음. 엠파기 좀 덜해요 그런 경향이. 음. 좀 들어요. 그러다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엠파기 그런 아이돌 팬들 경연의 장이 약간 그 팬들의 영업에와 어. 여론 관리에 장이됐어 <laughs> 이제 소녀시대라고 하는 팀은 사실은 그 이론에 여지 않는 당대 최고의 팀이잖아요. 아, 그럼요. 거인이죠, 거인. 그러니까, 그럼요. 네, k p o 이제 k p o 이제 방탄이 이제 정점을 찍은 이 k 이팝의 거대한 적성을 남긴 음. 그 위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어, 예를 들어 트와이스 팬이나 아이즈원 팬이나 뭐 아이유 팬이 아이유 팬도 좀 그럴 땐 지났지, 그죠? 아, 그죠 그럴 땐 지났지. 이제 트와이스 팬이나 뭐 아이즈원 팬이나 뭐 레드벨벳 팬이 그랬다, 음. 블랙핑크 팬이 그랬다. 미에라도가 한창 현역이니까. 음.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안, 안목적 어둠 속에서 물 밑에서 지들끼리 많이 싸워. 어.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할수있아현역이니까 네, 지들끼리 어.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구나. 그쵸. 소녀시대가 왜? 그니까요. 어리둥절한 어. 거요. 예 아니 소녀시대가 저렇게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영업을 해야 될 팀인가? 기라성 같은. 네, 그럴 필요 없네. 소녀시대 멤버조차도 원하지 않을 짓을 하고 있는 어. 게 사람들이 너무 어리둥절한 어. 거야. 음. 그왜 이럴까? 나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그 왜냐면 뭐. 그 팬덤 저도 그 음. 사건을 봤을 때 당연히 음. 당연히 실제로 지금 해계모니를 잡은 걸그룹은 그쵸. 예를 들면 만약 걸그룹 팬이었으면 네. 보통 엠파이 남초니까 걸그룹 네. 팬이었을 거란 말이에 네. 보편적으로 네. 걸그룹이면 트와이스 팬이거나 아니면 아이즈원 팬이지 뭐. 그죠. 네. 아니면 이제 막 라이징 하고 있는 네. 아이즈원 팬이거나 네. 뭐이 정도인 거죠. 네. 근데 갑자기 갑뚝뒤로소년시대가 어. <laughs> 나오니까 어. 차라리 소년시대또 웃긴 게트웬니언처럼 음. 라이징하고 되게 되다가 어느 순간 좀좀 좀 짧게 네, 전성기가 짧짧았죠참 그런 모르겠는데 음. 손 시대는 누릴 거다 누리고 네. 사람 천수를 누리고 그러니까 은퇴도 <laughs> <의태도 웃음> 아름답게 하고 은퇴를 음. 아예 다한건 아니지만 음. 모든 멤버가 다 음. 어떤 균일하게잘 됐고 뭐다 음. 뭐 커리어도 다 있고 음. 그렇죠. 그리고 흔히 말하면 우리 뭐또 이렇게 좀 속물적이지만 음. 커리어가 워낙 좋다보니 각자가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어, 우리 그니까요. 멤버들이 네, 흔히 네. 요즘 말로 이제 다들 간물주 되셨죠. 어. 어. 아니 그래가지고 다들 커리어 잘 마치고 어.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다들 행복 어. 행복하진 모르겠지만 <laughs> 잘 살고 계신데 어. 그 팬들이 웬일이야 테러리스트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해서 근 2년 한 2~3년 사이에 가신 분들이 트와이스 팬만 한 수백 명이 돼요. 어, 세상에 아이유 팬들 근데 그러면 게, 보낸 이유도 되게 황당해. 예를 들어서 그 정리시킨 이유도 황당해. 예를 들어서 뭐뭐뭐 뭐, 뭐 트와이스가 소녀시대 넘었나요? 뭐 이런 글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왜 괜히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 당연히 트와이스야 아, 당연히 뭐 트와이스 이런 소리 하잖아. 그쵸? 그럼 소녀시대 팬이자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그 아이디를 기억해 놔. 아. 딱히 트와이스 팬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나마 이해를, 해. 소녀시대의 명예를 훼손했을 수 있지. 어, 근데 그거는 유나 vs 뭐 그런 거 있잖아. 유나 vs 수지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 아, 네. 유나 vs 아이유 어, 어. 그러면은 뭐닭 뭐 아이유, 닭 수지 이러잖아. 어, 어. 그럼 그 사람들 다 기억해 놔. 아.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가신 분들이 꽤 이제, 그, 그 폭탄, 그 고발이 있으면서. 명의 행사하신 네. 어, 분들. 비명 행사하신 분들이 예토전생 열어서 타셨거든요. <laughs> 예토전생. <laughs> 예토 <전생. 웃음> 그래서 막 예토전생 신고도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laughs> 음. 네, 예토전생 하면서 나는 팬도 아닌데 수수조탁을 했다 갔다 왔다고. <laughs> 참고로 예토전생은 나루토에서 나온 말인데 네. 죽은 자가, 네. <laughs> 죽은 자를 저세 이승에서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네. 저승에서 이승으로 다시 불려오는 네. 거 네, 불러오는 소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팬이어가지고 <laughs> 내가 팬심이 대단해서 어 내가 트와이스가 좋고 아이유가 너무 좋고 막 아이즈원이 좋아 가지고 아이즈원도 여러 땅에서 몇어그 저기 팀 생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응. 제가 사실 박박사님이랑 뭐 우리 핑클때 빙글짓도 많이 했지만 핑크. 제가 그때 박 박사는 그때 군대도 가고 막 이렇게 막 한참 그럴 때라, 제가 혼자 이제 그. 홀로, 남아서. 홀로 남아 서 홀로나마 덕질을 그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사실 이 근처에 잘안 가는 이유가, 우리 박박사가 있는데도 잘안 가는 이유가, 저는 그 당시 그, 그 당시 사대통신이죠? 네. 하이텔 뭐하이 하이텔 라운 리 하던 시 어. 지금처럼 어. 그리고 기획사가 조상님. 음. 그죠. 조상님들. 기획사가 지금 좀 관리를 하지 않고, <laughs> 음. 초창기에는 그각 통신사별로 팬클럽이 따로따로, 기획사 네, 관리도 맞아요, 안 되는 맞아요. 그런 자발적으로 생긴 팬클럽이 음. 있고 막 그럴 때인데 관리 자체가 뭔지도 몰랐지, 네네, 그때는 네네, 진짜. 맞아요. 제가 거기서 정말 수많은 걸 봤어요. <laughs> 특히 잊지 않고 있다, HOT 팬들. 만는면 <laughs> 쓸어버린다. <laughs> 잊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어. 이게 특징이 음. 그때는 탑다운 방식이죠. 그죠. 그 어떤 그 위서 위기가 있고 음. 그 결정권을 지닌 팬클럽 회장 팬클럽 언니가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자율적이 야정 전조직이야. 어. 음. 그거 더 테러 조직 같죠. 이게 또 그러니까. 약간 <laughs> 뭔가 게 지하 뭐라 해야 되까알카이다 같죠. 네. 그런 게좀더 자유롭다고 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되고 보니.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게 그때는 이제 이런. 게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직 그 시대가 순진하니까, 음. 예를 들어 왜 헤드가 있잖아. 헤드가 약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헤드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그때는 이제 아직 어른들이 네네. 아이돌을 덕질할 때가니까 아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 형 누나들이었어요. 그니까 무슨 사고가 터지면 대학생 형 누나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음. 그럼 이제 형 누나들이. 고등학생 뭐라로. 그 자기들끼리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통신사. 예를 들어, 어. 나운누리의 HOD 팬클럽이랑 무슨 뭐, 뭐 하이텔. 하이텔의 핑클 팬클럽이 뭔가 안 좋았다. 어. 그러면 그쪽 대학생 형 누나와 이쪽 대학생 형 누나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음. 해가지고 이제 풀어주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음. 일이 있었는니 약간 순진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어, 테러라는 건 상상도 그러니까 못해. 오빠, 언니, 누나가 말한다고 들어요. 또 물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또뭐 정치 커뮤니티가 좀더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음. 굉장히 음. 악의적인 방법들이 횡행했었죠 그렇죠.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덕질 이쪽 아이돌 판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은 온라인에서 여론 관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가장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 게 동방신기의 음. 그 유명한 팬클럽 네가시오페하죠 그분들 가시오페피라는 음. 네. 아 이런 말씀도 <laughs> <또> 하지 마가시오페하죠그뭐가시오페야 <안. 웃음> 네. <laughs> 그리고 저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w s 에소공네 팬클럽 네. 그분들라던가. 이제 이런 분들이 온라인에서 사실 게시판 이제 온라인 게시판 위주의 활동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관리라고 하는 음. 건 팬들이 해야 되는 기본 노동, 음. 노동 덕질이라 그래요. 음. 음. 노동 중에 하나긴 했어요. 음. 옛날에 제가 듣고 얘기 듣고 충격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방신기 팬인 어떤 누님께서 제 친구가 가서 그 누님 집에 들어갔는데 일이 있어 들어갔는데 음. 그 모니터 옆에다가 포스트잇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시판을 쭉 붙여놓고 하루 종일 그만 것 하셨는데 그분이 원래 회계사였어 음.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그만하고 것 어머 있는데. 어쩌면 좋아 뭐 그런 하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 없겠습니까? 네 분들.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그게 네. 근데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w s 오0 1의 팬클럽 이름은 트리플레스.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네. 트리플레는 음. 지금까지 각종 화력을 네. 보여주시는 그런. 그런 팬클럽에 비하면 굉장히 뭔가 특이한 팬클럽이었어요. 음. 하나만 요거 그냥 네. 외전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WS01의 팬클럽 인트리프레스는 당대 당대로 치면 음. 슈퍼주니어와 네. 동방신기 엘 네. 동방신기 그 카시오페아 그거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3대 팬클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되게 희미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아 WS01의 팬클럽은 뭐 한... 게 저 처음 들어봐요. 아, 팬들의 아, 이름을 예, 네. 근데 예를 들어, 요즘에 왜그 아이돌 그뭐 단체로 하는 네. 거스, 네. 그림 콘서트 있잖아요. 네. 그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숫자만큼 거의 대등한 숫자가 나타나. 있 아, 오프라인. 한 장에. 네. 근데 이 사람들 어디서 나타났지? 네. 근데 온라인에는잘안 나타나. 오, 네. 신기하다. 그래서 다들 산골에서 네. 나. 아, <laughs> <laughs> 제가 알기로 아마 연령대가 약간 다른 분들보다 네. 높았던 걸로 아 기억을 아 해요. 팬 연령대가. 그러니까 엘프나 카시오페아는 네. 다행히 들어봤는데, 네. 네. 트리플 스를 처음 들어봤어요. 엘프와 카시오페아의 악명은. <laughs>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신변을 보호하기 돼. 위해.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저는 <laughs> h o t 팬 클럽에게 <laughs> 정말로. 저는 그래서 가끔 저 예전에 레이디 제인 씨가 네. 자기 네. H.O.T.B. 클럽이었다면서 루머가 나셨던 네. 박지훈 씨가 네. 라디오스타 같이 나와서 그때는 음. 좀 사실 제가 좀 그랬었는데 그분이 사실 되게 천진난만하게 음.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라고 했는데 이게 맥락을 아는 사람이면 음. 그다지. 어, 이안쳐지그지안 쳐져요. 할 뻔했지. 어, 거기서 박지훈 씨가 웃는 걸 보고 저분 참 보살이야. <laughs> <laughs> 부처님다 됐네. <laughs>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박지현 씨 네, 얼마나 네. 욕 많이 먹었으니까 네, 활동할 네.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뭐 선물 잡시고 면도칼 안에 싹 오, 발라주고 그쵸. 뭐 이런 거 많죠. 뭐 그런 거는 뭐? 감연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 그쵸.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온라인에서 관리하고 지금도 모든 팬덤이 머릿 수가 안 돼서 못할 뿐이지 할수 있는 한에선 다 해요. 네, 근데 나라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어, 내가 편지를 하면은 우리가 음. 뭔가 화력이나 아니뭐 이게 화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음.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음. 머릿수도 필요하고 음. 그러니까 그게 되기만 하면 그걸 왜안 해?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머릿수가 많아지면 내가 안 해도 누군가도 하는데 그러니까 왜 내가 왜 이제 진짜 팬들은 내가 안해도 누군가 하겠지 않냐? 내가 아니야 내가 해야지. 나라도 나부터, 나부터 해야지. 해야 라는 그럼요. 생각을 하면 그게 머릿수가 엄마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왜잘 나가는? 그 나부터의 마음을 먹는 사람이 아지진까 인기 있는 하니까. 팬들은 그왜 어그로들이 아이돌 팬덤을 왜 건드리냐면 댓글 받기 좋고. 아. 예를 들어, 그냥 별로 나쁜 말도 아니야. 어, 이 대표, 아날람이라는 팀의 이 대표, 얘는 뭐, 아이돌아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인기가 많아. 신기하네요. 그냥 왜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laughs> 리프레시한번 하면 댓글이야. 사오십 개쭈거 달려. 쭈덕 <laughs> 달려. 황금어장이야. 음. <laughs> 아 진짜 네. 재밌어요 고기가 알아서 들어오네요 네. 황금호장이야 어. 그러면은 그 밑에 바로 달려 아 진짜 극성이네 바로 달려 어. 그러면 역시 또 그걸 성토하는 글들이 쭉 달려 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여러분 고만합시다 철수합시다 괜히 어, 댓글 늘리고 이러지 맙시다 음. 어, 우리도 극성 소리 듣는 게 신경 그쵸. 쓰이는 팬들도 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서로 고나리의고나리의 고나리가 <laughs> 계속돼요 음.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사실은 팬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딱히 의도하지 않았어도 온라인에서 활동을 그릴 조금이라도 또 댓글이 좀 다른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돼요. 음, 음. 근데 한창 전성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막 극성을 피우지 않아도 사실 나는 그냥 한 마디 댓글 단 건데 화력이 만 세다 보니까 그쵸. 극성이 돼 버리는 음, 거지. 나나 음. 자체가 그렇게까지 극성은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음. 맞아, 맞아. 내 눈에 거슬리는 글이 있어서 아이 뭐야 개소리네. 한 마디 한 거야, 나는. 근데 그 개소리네라는 한 마디가 100명이 하니까 이게 그쵸. 위력이 생기는 어. 거거든요. 근데 점점 점점 팬이 줄어들어. 자. 팬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예전에 그렇게 옛날에는 이 대표, 아날람이라는 팀의 팬이 있으면, 이 대표, 뭐, 얼굴 그냥 그런데라는 말에, 옛날엔 발끈했는데, 음. 지금 그냥 패스가 되는 배가 거야. 배가 봐도 뭐. 이러면서. 어, 아니, 뭐, 화낼 말도 아닌 거 같고. 그래, 어, 뭐 그쵸, 그러니까 맞아. 이제 그러면서 그냥 팬, 이제 탈덕을 하지 않았어도, 음. 그게까지 극성이 아니게 돼요. 우리도 팬 구력이 얼만데? 네, 되니까. 지금, 지금 게시판에 그, 사실은 웬만한 온라인 게시판들 커뮤니티를 다 고인물들인데, 음. 그분들, 옛날에 그만둔 소식팬들이 뭐다 죽었겠어? <웃음> <웃음> 옛날에 소시팬이었던 분들이 트와이스 덕질하고 아이즈원 덕질하고 맞아요. 혹은 그냥 별 그냥 그런 냥그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근데한 음, 음. 4, 5년 전에는 한마디 했던 게그 사람들이 분안 하는 거야 지금은. 그치, 맞아.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음. 여전의 불이 아직 그대로 네, 이신 분들이. 이대표 얼굴 그냥 그런데 라는 말에 화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분들이. 음. 러면은 그분들이 옛날에는 그그 그 사람 수, 머릿수가 많으니까 여러 시서 이상한 짓을 할 때는 내가 이상한 짓이라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표가 들라잖아요. 예, 표가 들라 그러니까 그냥 했는데 이제는 발끈한 사람이 나나밖에 없는 거야. 워쓱하잖아 어, 어, 약간 네. 나 동네 이상한 사람 된거 네, 같잖아요. 어 나만 나만 그런 거야? 어, 오늘도 뭐 옛날엔 그랬는데 네. 왜 지금 나뿐이야 네.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방법을 어떻게 선회를 하냐면 어둠 속에서. 그, 왜, 비대칭 전력이라 그러죠? 음. 그, 전쟁을 할 때도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laughs> 뭔가를, 비... 화력이 딸릴 때, 그, 주로 어, 이제 핵무기가, 뭐 이제 어, 어. 비대칭 전력이라. 그, 까 그러니까 게시판에서는 신고 차단이 비대칭 전력인 거야. 음. 당신에게, 그, 상대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음. 그,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에서 댓글 주고받는 설전이라는 건 머릿수 밀리고, 그리고 사실은 그, 딱히 화낼 일도 아니잖아. 그죠 여럿이 화를 내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왜 거지. 왜 화낼 일이 아니야? 응. 우리 오빠 얼굴 이상하다, 는데 <laughs> 이상하다왜 이상하다고 한게 아니라, 아 그냥 평범하다, 평범하다, 여기야? 이렇게. 여기지. 안 평범하니까 지금 아이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평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사실, 그 어, 온라인에서의 싸움이되게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 눈에 평범해 보이는고 진짜 평범한 것 같아? 이렇게. 어딘데요? 거기가 저좀 데리고 가보세요. 그 평범한 동네. 그죠그죠 이런 식이죠. 어. <laughs> 아, 유치하다, 진짜. <laughs> 근데 이래요, 다. 어, 그럼요. 그게 덕질이야, 사실은. 음. 근데 이제 머릿수가 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음.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역사, 우리 이념의 역사에서도 봐도 그렇지만, 그, 머릿수가 줄어들면은, 그 상대방에게 화력 대결이 안될 때, 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테러죠. 테러리스트가. 압약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전공투야, 전공투. 맞아요. 음. 적군파가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도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냐? 단톡방을 파서, 단톡방 보니까 따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음. 그러니까 냥 옛날엔 그 무리가 한 100명, 200명 그치. 됐을 수도 있겠지, 한 4, 50명 됐을 수도 있지. 점점 점점 10명, 2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뭐 저기 DC의 그 무슨 멤버 개인 마이, 마이너 갤러리 그 운영진이기도 음. 하고, 뭐, 나름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골수들인 건 맞아. 음. 난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특별히 나쁜 분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그렇겠죠, 말하면. 그렇죠, 당연히 이분들이 그렇게 나쁜 분일 것 같지도 않고, 실생활에서도 뭐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일것 같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하드하게 덕질하는데 멀쩡하신 분 나도 많이 봤어.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지났는데 새가 줄어드니까 여전히 근데 게시판 안에서 해괴모니는 제가 갖고 있죠. 소녀시대가 최고란 말 소녀시대 가장 핫한 건 트와이스, 아이즈원, 아이유지만 소녀시대에 대한 언급이 있고 소녀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여전히 핫한거 최고로 대접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럭 음, 그역 그대로 네. 그 거를 그대로 받았으면 네. 좋겠는 거. 그 대접을 못 받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분들이 또 무슨 짓을 막 조회수 조작해가지고 최다 조회수에 올라가게 하고 음. 어?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제 추천하는 게 하나씩, 하나씩 네. 올라간단 말이 에요 시스템이 그럼 어. 카테고리 장난질을 그렇게 쳐요 음. 예를 들어서 불펜의 MLB 파크의 경우는 말머리 아이돌 말머리가 따로 있어요 네. 음. 근데 예를 들어 서 꺽쇠 아이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카테고리를 연예 뭐 방송 음. 뭐 단문 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짤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회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드는 음. 거예요. 계속. 일종의 영업질이니까 되게 네. 허점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영업질을 영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론전에서도 계속 몰리를 하고 싶은 건 거예요. 음. 그 여론전이 하다 힘이 붙이니까 아 그러면 적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아 그렇네, 이거 너무 현명하다. 예, 네. 어, 현명하다. 이게 이게 정치적 기동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정치적인 기동이에요. 어. 그러니까 전혀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 이제 정치적인 세력들이 숫자가 모자랄 때도 그런 식으로 저격을 해가지고 음. 상대의 새를 죽이는 방식을 네가 티브한 방식들 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해서 내가 아마 처음 시작은 짐작컨데. 어제 마음에 안 드는데 보내야지라는 정도의 단순한 생각을 그렇겠죠. 했을 거예요. 어. 왜 사실 저도 게시판에서 저도 키보드 좀 워리어 좀 특히 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키보드 워리어지 저도 많이 했었다옛에 정치 문제로도 싸우고 막 문화적인 뭐 이런 마음에 불이 어, 있을 때 네, 그럴 때 열정이 있을 음. 때 이제 키보드 쳐도 근육통이 안올때 <laughs> 지금 키보드 좀만 쳐도 근육통이 목 <laughs> 안... 네, 어깨 아프고 근데 그러던 시절에 나랑 유난히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음.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억을 해놨다가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 어, 걔가 예. 무슨 말 하면은 주시하고 있다가 음. 너 무슨 소리 하냐 보자. 어, 내가, 내가 반박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쵸. 꼬트리 잡아서 보내기. 사실, 실제 검찰이나 경찰도 많이 쓰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 그죠. 예. 음. 찍어서 보내기. 음. 이거를 한 10명 정도,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있는 단톡방 멤버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보내서 진짜 수백 명을 보냈어요. 아, 근데 네. 너무 슬퍼요. 저 지금 예, 그러니까. 진짜 슬퍼 눈물 날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왜 하냐라고는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다. 다가 소녀시대 본인들도 들으면 황당할지 아예 그만하세요라고 한다. 태연이가 얘기 들으면 오빠 그만하세요. 이럴까 오빠도 아니지. 어. 얘들아 그만해. 어. 여러분 그만하세요. 어, 태연 씨도 이제 서른이 됐으니까 고만해라고 할것 같은 짓을 계속. 그러니까 이미 소녀시대는 전성기를 아주 황금 같은 전성기를 누리고 풍미 있잖아요. 에,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 팬들은 그때 것들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도대체 뭘까? 고작 아이돌이라는 말을 하면 하기 싫어요 저도 어, 아이돌 팬으로서 그렇죠. 고작 아이돌이란 말을 하기 싫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내려놓기 힘든 마음인가라고 나 스스로에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 음. 음. 이거는 그까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는 건 저희가 뭐~ 이제 저희 방송 이거 시리즈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들으시는 분 혹은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제 아이돌로 설명되어진 어떤 현상이지, 음. 이게 아이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네. 삼남한상의 이런 과몰입과 음. 이런 행태를 부리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음. 하다못해 동네 선술집에 가서 그렇죠. 초로의 노인들 분들도 이 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뭐 그러니까 선술집 얘기를 하셨지만, 되게 오랫동안 내가 추억이 담긴 동네 구멍 가게가 사라질 듯 사람은 슬프단 말이야 음. 그 가게 안 없었으면 좋겠어 음, 음. 없어진 걸 어떻게 할 거야 음. 그래. 아니 개발 들어가면은 없어져야죠 네. 그뭐 내가 모금해 가지고 그 가게를 대선 만들 수는 있겠다 뭐더 이어갈 수 있겠지 음, 음. 근데 이런 일들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그왜 이런 일을 하게 돼? 이런 그 아이돌 그 소녀시대라는 팀의 팬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생각을 내가 입장받고 해보니까 사실은 화가 나거나 어이가 없거나 화, 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요. 슬퍼지는 거예요. 어, 슬픈, 슬프고 이해가 네, 가요. 되게 슬퍼지는 거왜 이렇게까지가 했는가. 음. 아, 물론 그분들은 뭐 스스로 슬프다는 생각은 안할것 같지만 그쵸? 어, 어 옆, 듣는 우리 졸선은 네,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슬픈 거예요. 본인이 슬프면 음. 이렇게 못하죠. 어,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요런 일들이 우리가 왜왜 왜 이런 일을 하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음. 이런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보편적이더라라는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이런 그 사실은 아이 뭐 한물간 연예인 빨구면서 정신 못 차리고서는 헛짓거리 하셨 했네라고 되게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네 그렇게 근데, 근데 사실 시대 소비도 그렇게도 아니 어. 왜 소녀시대 정도 때는 티비한테왜 아, 이러고 있어라고 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 우리 지금 음. 현재 많이 벌어지고 지금 이게 있어요. 소녀시대 팬의 이 사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네네네. 우리 계속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네. 거 우리 예전에 예를 들면 예전 운동하신다 분들, 네, 네. 어 그때 그 마음 네. 음, 아니면 부모님도 지금 우리 아들이 네. 뭐 우리 딸이 이런 거 그런 외웠겠어요? 것들이 내려놓지 못한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음. 대해서 다음 시간에 네. 좀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음. 일부는 어쨌든간에 그 음. 앰팍에서 벌어진 음. 스릴러. 네. 3명씩 사라지고 있어. 그리고 아. 딱 그리고 정말, 왜, 그, 영화나 소설이나 네. 드라마나 네. 그 줄거리 있잖아요. 네. 짧게 하는 거, 넷플릭스에는 네. 다 줄거리가 네. 있잖아요. 네. 보면 다 그거잖아. 지금 네. 어느 마을에서 아이들이 네. 한 명씩 사라진다. 네. 뭐 이것을 발견하고 온 누구누구는 네. 뭐 엄청난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같잖아요. 딱.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얘기의 그 틀만 보면 되게 잘짜진 스릴러니까. 네. 결론까지 되게 좋아요. 네. 뭐냐면 음. 이런 거야. 사람이 사라져. 그걸 추적해 들어갔어. 근데 어떤 집단 혹은 어떤 개인으로 해도 되겠죠. 네. 개인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개인이 이걸 한 이유. 그런데 음. 보통 시나리오 짤때 음. 개인 이거 이한 이유를 음. 잘못 잡겠어요. 그 그렇죠. 사이코패스로 만들어버리는 네. 거거든요. 네. 설득력이 없어서. 네. 근데 이걸 들으면 이게 정말 잘 짜여진 신나리오게 네. 네. 설득력이 생겨요. 네. 네. 이 사람들이 동기가 너무 이해가요. 그그 그 영광과 그 내려놓을 수 없는 마음 속에서. 음. 자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붙잡고 오자 음. 몸부림을 쳤던 어떤 그렇죠. 거 근데 그게 사람을 하나둘씩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음. 아 이게 마치 그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왜 옛날에 저기 왜 태평양 네. 전쟁 때 음. 섬에서 어, 예. 전쟁 끝나고 어.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실제도 그런 일이 있고 예를 들어 서이걸갖다가 실제 사, 세계로 정치적인 대립으로 바꿔서 한번 막 얘기를 만들어보자 네. 이거요 서울 시내에서 특정 정당 소속의 인물들이 계속 죽어나가. 음. 그래서 당연히 이게 처음에는 그 특정 정당 소속인 줄 모르고 있다가 특성을 추려보니까 어, 특정 당 소속들이야. 음. 혹은 근데 특정 당인 줄 알았더니 옆당도 당했어. 음. 어? 왜지? 우리 걔들은 서로 내가 당했으니까 쟤네개지했는다 음. 같은, 걔들도 당했대. 음. 뭐지? 한번 반전이죠 일단 여기서. <laughs> 그러고이더니 찾아봤더니만은 쭉 찾아봤더니 그 피해 범위가 되게 커. 음. 음. 공통점이 뭐지? 라고 했더니만은 설마 하고 있었던 거지 음. 옛날에 이미 없어진 어, 정권을 혹은. 잃은 어. 조직이 어, 어. 그러고 있는다는 그 정황이 보이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음.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증거를 갖다 히 모으고 있었던 음. 거야 그리고 모으고 있다가 한 방에 딱 터뜨린 거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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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기가왜그 조직은 이미 힘을 잃었잖아. 음, 음, 왜? 음, 음. 가 되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아니, 조직에, 아니, 어.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음. 예를 들어,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민주당이나 음. 자한당 인사가 한 명씩 사라졌는데, 음. 찾아보니, 신민당 그렇죠. 당원이었던 예, 거야. 신민당은 예. 예전에 그게 당합당으로 사라졌는데, 음, 그렇죠. 나는 신민당이야. 그렇죠. 당원이야. 한, 그렇죠. 자유당 당원인 예. 거야. 이 나라는 김영삼이 혹은 이승만이 그런 식으로 음. 그니까 뭔가 네네. 알고 봤더니 여전히 나는 세계와 싸우고 음. 있다라고 착각하고 음.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스릴러를 마지막에 가면 이제 옛날 좀 올드한 스타일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하면은 신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지라던가뭐 음, 음. 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약간 약간 시대착오와 과대망상에 빠진 그런 그런 악역 빌런들을 이런, 그렇게 해서 음, 탄생하는 건데 음, 이런 류의 영화도 있을 법한 게왜 전에 뭐2차 대전 끝나고 히틀러가 패망을 했는데 인정할 수없 없다. 네네네. 뭐 다른 어떤 나라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어떤 군대가 네네.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이기면 히틀러를 다시 옹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쵸. 그런 마음으로. 어. 그 최근에 나온 무슨 액션 영화영가 보면은 왜그구구 구 나치 세력들 어, 그런가 음, 음, 음. 빌런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음, 음, 음. 거죠. 그래서 맞아요. 되게 구조적으로 되게 완결성이 있어요. 그러게요. 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기를. 그 히틀러 나치 히틀러가 그러는 것도 솔직히 이해는 돼 미친 놈들이니까 <laughs> 뭐 이런 식인데 왜 소녀시대 팬들은 그러고 있을까?라는 아. 부분에도 이게 어떤 마음일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 다시 한번 네. 역주적을 해보기 우리 역학 조사를 네.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잘 짜진 스릴러를 본 기분인데. 음.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엔 아마 그게 근데 아이돌이야라고 하면 기미 좀 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부까지 들으신다면 네. 다내 얘기구나. 음. 일단 저는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생해 주신 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동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어셨습니다.